the game again. 자, 궁쇠를 들어갈 건데요. 자, 궁쇠는 이제 수혈자 패턴이 이제 군따리로 이루어져 있는 수혈이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분수혈을 잘 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경험치를 좀 높여주셔야 되는데, 간단한 예부터 해서 일단은 우리가 쭉쭉 한번 감각을 올려보자. 자, 일단은 분수혈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표를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예전에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 표 그리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실 텐데, 표 그리기를 연습을 하다 보면은 분수혈이 가지고 있는 얘 고유의 특징이 발견이 되거든. 그 논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푼다라는 게 체험이 된다는 거야. 그럼 표는 어떻게 그리냐? 간단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여기다가 1군, 그 다음에 2군 이런 식으로 써나가십니다. 많이 쓸 거 없어요. 1군, 2군 딱 쓰시고요. 여기다가 N군 이렇게 해주시면 돼. 자, 그리고 가장 먼저 뭘 해주셔야 되냐면요. 항의수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1군에는 항이 몇 개가 있는지, 2군에는 항이 몇 개가 있는지, 그렇게 했을 때 N군에는 항이 몇 개가 있는지 이거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칙성을 찾아주셔야겠죠. 자, 규칙이라는 것은 뭐 첫 번째 규칙, 두 번째 규칙, 세 번째 규칙 뭐 몇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 그 규칙을 이제 여러분들이 식으로 써셔도 좋고 문장으로 써서도 좋고 쓰기가 애매하다 그러면 대충 뭐 샬라샬라 이렇게 해놓으셔도 상관없어. 여러분들 알아먹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인데요. 다음 수열에서 21분의 7이라는 숫자가 있어. 얘는 지금 몇 번째 항인지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배열되어 있는 숫자들을 보니까 첫 번째 뭐야? 1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아,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네요. 그럼 일단 군을 나눠주셔야겠죠. 자, 어떻게 나눠야 될까? 요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표를 한번 그려보니까, 여기 1군. 자, 항수예요. 1군에는 딱 보더라도 항수가 지금 몇 개야? 한 개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2군에는 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두 개요. 이게 보인단 말이야. 다 쓸 거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N군에는 그러면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간다면은 항의 개수가 N개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뭘 쓴다고요? 규칙성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자. 첫 번째 규칙. 자, 분모는 어떻게 되니? 분모는 바로 항번호야. 아, 군번호죠. 분모는 군번호예요. 그 군에 있는 분모들은 전부 다 군번호라는 거야. 자, 다음에 두 번째.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 분자는 1부터 군번호까지 순서대로 나간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를 했다 칩시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21분의 7, 저거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니까 군번호가 21분이란 뜻이야. 21분의 분자는 1부터 군번호까지 가는 거니까 21분의 몇 번째? 7번째 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항의수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1군에는 한 개, 2군에는 두 개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N군까지의 항의 개수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21분의 7번째니까 얘는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여기가 지금 20군이고 여기가 21군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20군의 마지막 숫자 거기에서 몇 개를 더 더한 거야? 7개를 더 진척을 시킨 거야. 그럼 우리는 뭘 구해줘야지? 여기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20을 집어넣은 그 숫자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20분의 마지막 숫자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결국 2에 20 곱하기 21 이렇게 되더라. 거기다가 몇 개를 더 쓰면 돼? 7개를 더 더해주면은 바로 21분의 7의 한 번호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217번째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군수열에서 함수를 정리하는 이유는 뭐다? 함수를 정리하는 이유는 항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얘가 지금 1분의 1개, 2분의 2개, 그래서 n분의 n개가 됐으니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의미하는 거는 n분의 마지막 그 숫자의 한 번호를 의미하는 거다. 이게 아시겠죠? 이해갔지? 자, 그럼 첫 번째 예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 질문 있어요? 쉽지? 여기는
자, 다음 49페이지 한번 보자. 그럼 이제 49페이지 예제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군수열이 이렇게 1차원적 구조로 일직선으로 나열된 형태 말고 평면 구조로 나열된 형태의 문제들도 이제 자주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예제 3번의 문제야. 자,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보도록 하자. 어떻게 적혀있냐면요.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9. 그 다음에 10, 11, 12, 13, 14, 15, 16.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자, 밑줄 거? 230. 또 밑줄 거. 그거 아래 수. 우리는 230을 찾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30 밑에 있는 숫자를 찾는 거야. 알겠죠? 1차적 목표는 230 찾는 거고요. 2차적 목표는 230 밑에 있는 숫자를 찾는 겁니다. 저 리모컨 여야 좀 틀자. 덥다. 자, 치우야. 얘는 이제 군으로 정리를 할 건데 자, 얘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아이고, 표 정리할 것도 없다, 이거는. 그치? 딱 눈에 보이네. 얘가 지금 몇 군이야? 얘가 지금 1군이죠? 얘가. 얘 몇 군이야? 얘 2군이죠? 얘 몇 군이야? 얘 3군이에요. 얘는요? 얘 4군입니다. 그럼 특징이 딱 눈에 보이는 게 뭐야? 오, 각 군의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뭐야? 군의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해보자. 230 물음표. 이거 바로 전에 완전 제곱수는 뭐예요? 225지요. 그러면 225라는 것은 이렇게 쭉 왔을 때에 15군의 맨 끝에 해당하는 숫자가 뭐겠어? 바로 225 이렇게 올 것이다 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예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니까 225지? 그럼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226, 227, 228, 229, 230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요 밑에 있는 숫자, 이게 지금 우리 정답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요 라인의 끝은 뭐가 되겠습니까? 또 16군이 되는 거고 16군의 마지막 숫자는 뭐야? 16의 제곱이 되겠죠. 256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257, 그 밑에 258, 9, 260, 1, 2. 아, 262가 바로 230 밑에 있는 숫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아시겠죠? 네. 전화 왔어요? 왜? 어? 아빠한테? 아빠 부른 거 아니야? 또 수업 아니야? 새끼 테스트했는데 걸렸어. 아시겠죠? 자, 그럼 분수열은 이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수능완성교재 2014학년 대비 수능완성교재를 보시면은 분수열 내용이요 빈약해요. 없어요. 그럼 뭐냐면은 올해 군수열이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원 A형에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수능완성에서 우리가 군수열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것 같고 내일 나눠드리는 이제 숙제 있죠? 거기에 이제 군수열을 빠방하게 넣어드릴게.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점화식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점화식 중요하지? 점화식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 비큐야. 현욱이 점화식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 네. 뭐? 마이너스 알파권? 지금 학교 진도 어디야? 지금 점화식 하고 있어? 네. 규민이 점화식 기억나는 거 있어? 우리는 대답 2초 안에 안 하면요 그냥 붙여요. 규민이 참 기소가 좋네. 잘 웃네. 사람 잘 웃어야죠. 규민이 중학교 어디 나왔어? 저요? 백현 중학교. 백현? 네. 아, 그 백현스럽게 생겼네 진짜. 아, 백현 중학교 나오는 애들이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네. 최영규. 왜요? 아, 맨날 말만 하면 최영규.
백현경 떠오르는 애가 최용규밖에 없어. 또 몇 또 있는데 누구지? 너도 백현이냐? 그럼 백현 누구지? 유야. 아. 백현 또 누구였지? 백현. 최민지. 아 최민지. 어. 낙생. 걔 낙생이야? 네, 낙생이야. 누가 있어 백현? 야마. 아 우리 형규 잘 지내나? 어디였어요? 캘리포니아. 아 그래요? 아 어쩐지 안 보이네. 텍사스 갔나? 캘리포니아 갔나? 중학교 어디 났어? 순회중. 응? 순회중. 그러면 순회중도 약간 좀 이렇게 영성스러운 애들이 많은 것 같아. 학교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내정 중 애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이 내가리가 없어. 내정 중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리가 없고, 김은정 빼고, 아 걔는 뭐 에너지가 넘치죠. 지환이는 어디 났어? 중학교. 운중 중학교. 운중 중학교는 더 운중스러워요. 허태와 임지아, 박보로. 어? 또 누구야, 걔? 걔 누구냐? 여름에 장갑 좀. 누구지? 여기 다녔던 애 중에 문중나의 누구 있어? 아는 애 있어? 혼나지? 어, 왜 전화 받지? 아니, 그 오늘 컴퓨터. 너무 하시냐 아버지 수업하는데. 아 진짜 그래서 제가 그냥 아마 그냥 들어가라 했는데 제가 그냥 설명했어요. 이런 자 점화식 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부 피시고요. 점화식 쭉 가도록 하자. 자 5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점화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점화식이라는 것은 항과 항 사이에, 그치? 항과 항 사이에 논리적 관계 구조를 뭐라 그러냐? 점화식이라고 표현을 해. 쉽게 얘기하면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 항 번호에 따른 항과 항 사이의 관계성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일반화시켜서. 그게 이제 점화식인데, 첫 번째 기본 점화식에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아, 연속한 두 항의 차를 의미하는 거죠? 얘가 지금 어떤 숫자로 나와있다. 곧 뭐야? 상수값을 의미하는 거고,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차 D라고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점화식이다라는 거지. 요거는 빨리빨리 넘어가자. 자, 그리고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으나, 숫자가 아니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항과 항 사이의 차가 N에 관한 식 FN으로 나왔어. 그러면, 치호야! 이걸 우리가 무슨 수열이라고 표현을 했었어? 무슨 수열? 그렇죠! 개차 수열이죠. 아직도 이거 바로바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자, 항과 항 사이 차가 n에 관한 식으로 되어 있잖아. 로직이잖아. 일정한 규칙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차수열 정하신 걸 풀려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러면? 얘가 1개차수열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얘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 콜 1부터 N-1까지 여기 뭐야? FK 요것만 써주시면 되는 거잖아. 아시겠죠? 개차수열을 의미하는 점화식이다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숫자로 나올 때는 등차수열을 의미하는 거고, n에 관한 식으로 나올 때는 개차수열을 의미한다는 것을 살펴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an 플러스 1. 얘가 있는데, an에서 숫자를 곱했어. 숫자 곱하기 an 이렇게 됐다. 그럼 숫자라는 건 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공비를 의미하는 거죠. 상수값. 그치? 항상 일정한 수를 곱해서 다음 항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얘는 무슨 수열? 바로 등기 수열을 의미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비슷한 꼴인데 이번에는 AN 플러스 1이 있는데 얘는 FN을 곱해서 AN이 된다라는 거야. AN이 N에 관한 식을 곱해서 다음 N 플러스 1항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수열이야, 하는 거? 저 기억나요. 어, 무슨 수열이야? 개비수열이지, 개비수열. 개비 수열. 너 학교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안 돼. 알겠죠? 자, 얘는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N에다가 1을 넣으면 A2, F1 곱하기 A1. 자, 그 다음에 A3는 F2 곱하기 A2. 이런 식으로 쭉 보면 AN은 N 대신 N-1을 집어넣는 거지. 자, 그러면 FN-1 이렇게 되고 AN-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를 싸그리 싹싹 좌항 우항 곱해주면 야꾼야꾼야꾼야꾼야학 부분 되고 났어. 그럼 뭐만 남겠어요? 요것만 쭉 남는 거잖아. 이것만, 그치? 아, 그러면은 AN이라는 것은 뭐다? A1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쫙 다 곱해주시면 되는 거야. F1, F2 해가지고 어디까지? 아, FN-1까지 곱해주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 같이 숫자를 곱해서 다음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N에 관한 식을 곱해서 다음항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구조라는 거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풀려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걸로 진입하셔야 돼. 그래야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통 여기 오는 식들은 어떤 식들이 오겠어? 첫 번째, 뭐야? 약분이 될 수 있는 약분 가능한 분수식.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그쵸? 아니면은 뭐, 지수꼴. 지수꼴인데, 2의 1제곱 곱하기, 2의 2제곱 곱하기, 2의 3제곱 곱하기면 그 지수들이 다 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런 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해가셨지? 아, 그럼 얘는 이제 그런 꼴이야. 그럼 얘를 한번 들어볼까? 빨리 진입 한번 해보자. AN 플러스 1이 있는데 AN 곱하기 2의 N제곱이에요. 빡! 진입해! AN은 뭐가 된다고요? 자, A1을 내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1 곱하기 얘가 1부터 N-1까지 다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2에 뭐가 되겠어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서 어디까지? N-1까지. 이것도 사실 생략하고 넘어갔어야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아, 2에 2분의 N-1 곱하기 N. 요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AN이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진입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 됐죠? 아시겠죠? 어.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화식이고, 등차, 개차, 등비, 개비. 알겠죠? 어. 어우, 시원하다. 추워? 날씨가 직구죠. 자, 다음 두 번째. 치환 정화식. 자, 치환정화식인데요. 자, 치환정화식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조화수열을 물어보는 거죠.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N분의 1. 얘가 뭐야? 숫자. 그럼 얘가 뭡니까? 역수가 등차수열이야.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바로 뭐다? 아, 조화수열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건 지금 조화수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N분의 1. 얘가 뭐냐면 N에 관한 식. 자, 이건 뭐냐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역수가 개차라는 거. 역수가 개차. 이해하셨죠? 그러면 AN분의 1을 개차 수열을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주는데? 뒤집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얘는 AN은 뭐라는 거야? AN은 결국 뭐냐면은 A1 플러스 시그마 K 콜 1부터 N-1까지의 FK 분의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 쏘리. A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역수가 초항, 역수의 초항이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문제 다 풀어볼 거야, 이따가. 다음 두 번째. 빠른가? 괜찮죠? 바로 얘기해, 바로. 자, 두 번째는 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1. 얘가 n 곱하기 an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리고 a1이 1이라고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2번에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얘는 끼리끼리예요. 자, 끼리끼리라는 게 뭐냐면요. n 항은요,
N이랑 어울려야 되고요. N 플러스 1하면요. N 플러스 1과 어울려야 됩니다. 그게 옆에 있든 분모와 분자의 그 식으로 표현되어 있든 간에. 그럼 얘는 지금 끼리끼리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취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취한 꼴이야. 이건 취하를 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아 BN으로 정리하니까 뭐야? BN이 등차 수열이네. 맞죠? 그럼 B1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B1은 1 곱하기 A1이니까 B1은 1이야. 그럼 결국 BN이라는 것은 뭐야?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3 곧 3N 마이너스 2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BN이 되는 거죠. 그럼 BN은 뭐였어요? 아 얘는 N 곱하기 AN이었잖아.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 식을 살펴보시니까 결국 AN은 뭐가 된다? 얘는 N분의 3N 마이너스 2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여기 어떨까? 두 번째 예제는 뭐냐면요 N 곱하기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곱하기 an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돼있고 a1은 1 이렇게 돼있어요. 자 끼리끼리 문제라고 했잖아. 뭐야 이거 n이 n이랑 없어.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과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주냐. 끼리끼리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몇 가지 중 하나가 이거를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치? 그럼 얘는 요놈요놈 약분에서 결국 어떻게 돼? n 플러스 1분의 a의 n 플러스 1. 아, 이제 끼리끼리 모였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이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나눠주면 요거 요거 약분되고 n분의 an 되겠죠? 그 다음에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요놈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치환을 하셔야겠네? 그럼 bn으로 치환했다 치자. 그럼 얘는 bn 플러스 1은 bn 플러스 아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거 뭡니까? 두분분수 그치? 뭐야? 뭐가 뭐? 이거 딱 보면 뭐가 뭐야 돼? 아니 이게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이 한번 실수를 했으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극복을 해야지. 아까 질문했을 때도 대답 못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개차 소리잖아. 그치? BN이 개차 맞죠? 자 BN이 개차야. 그럼 BN은 B1 플러스 시그마 K콜 1부터 N-1까지 이거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풀어주시면 바로 뭐가 돼?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거가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정리하시니까 B1은 뭐예요? 1분의 A1이 B1이잖아. 그래서 B1은 얼마다? 1이라는 거야. 그럼 1이죠. 자, 요거야 1항부터 N-1항까지야. 맨 앞에 1 넣었을 때 요거하고 N-1항은 얼마? N분의 1 요거만 넣을게. 그래서 2-N분의 1이고 N분의 2N-1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뭡니까? 얘가 지금 BN이야. BN은 뭔데? N분의 AN이 결국 N분의 2N-1이라는 거죠. 약분했습니다. 결국 AN은 뭐가 되겠어요? 2N-1이다라는 거죠. 참, 개차수열, 이거 뭐야 이거. 등차수열을 참 어렵게 표현을 해놨죠, 식을. 사람 참 할 짓도 없어요. 이해하셨죠? 네.
비슷하지? 추운 거 이제 어 산타 할아버지. 근데 저 찝이라는 브랜드는 어디 거야? 그 진짜 찝차에서 나온 거야? 찝이라는 차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서 우유 브랜드 런칭한 거야? 아니면 아니야? 알아? 그래 어디 어디 건데 저? 동대? 자 볼게요. 자 마이너스 알파 꼴인데 이게 직간접적으로 다 따져보면요 마이너스 알파 꼴이 점화식에서 출제된 기운 1이다 알겠죠?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럼 마이너스 알파 꼴은 어떤 걸 우리가 마이너스 알파 꼴이라고 하냐면 AN 플러스 1항이 있습니다. AN항이 있어요. 자 플러스 Q라고 해볼게. 자 이 상태면 이게 지금 무슨 수열이죠? 이 상태면 이 상태는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등차 수열을 하겠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 거대한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겠죠? 그치? 자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P라는 숫자가 곱해져. 자 그리고 P가 1이 아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P가 1이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풀 건데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지금 아이디어를 좀 여러분들 같이 공유를 좀 하셔야 돼. 얘를 풀려고 했는데 이거를 좀 풀려고 하다 보니까 P가 걸리는 거야. P가 짜증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얘는 등차 내지 등경제로 지금 갈 수가 없어. P는 비율 관계고 Q는 한해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잘 들어. 이 아이디어 굉장히 중요하다. 자 P는 비율 관계고 Q는 한해 관계야. 그치? 자 그럼 이거를 해결을 해주려면 한해관계의 일반항의 비율관계로 정리를 하셔야 돼. 다시 한번 문장으로 표현을 해줄게. 한해관계 구조를 띈 일반항의 비율관계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건 식정리 기본 원칙이에요. 이건. 자 그래서 이제 얘가 항등식 원리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항등식 원리를 이용해서 갈 건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AN 플러스 1이라는 게 어떤 거와 합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AN도 어떤 거와 합의 관계인데 그 합의 관계가 똑같은 패턴을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 수열이 된다는 거죠. 그것의 무슨 관계? 비율 관계로 정리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비율은 P가 변함이 없을 거거든요.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럼 항등식 원리는 뭐냐? 이걸 정리했을 때 위에 거랑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은 얘가 AN 플러스 1은 P 곱하기 AN에,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럼 위에 있는 식과 여기에서 뭐가 똑같아? 얘가 바로 Q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1-p분의 q라는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알파죠?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은 뭐냐? an-alpha라는 수열은 이렇게 가는 거야. 초항이 얼마? 초항이 a1-alpha이고 공비가 뭐라는 거야? 공비가 바로 P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식을 바로 세울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떻게 되겠어? 식을 세우면 AN-에 1-P분의 Q 뭐 알파 나중에 숫자를 만들면 집어넣으시면 알파로 하자. 자 얘는 뭐가 되냐면 초항이 A1-알파고 공비가 P니까 PN-1이죠. 그래서 AN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A1-알파 곱하기 PN-1제곱이다 라는 거. 이거를요 이게 지금 공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외워주시면요 형 바보도 그런 상바보가 없어요. 뭐하러 이렇게 고생스러운 수학이십니까? 요 단계만 아시면 여러분들 바로 진입할 수 있거든. 요것만 아시면요 이 원리만 아시면은 그냥 뭐야 마이너스 알파 꼴이네? 알파 그냥 살짝 구해. 1-p분의 q지? 이따가 집어넣어야지? 그러면서 바로 안 봐도 돼 그냥 a는 마지막에 마이너스 알파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겠다. 알파에다가 초항이 뭐였지? a1-알파네? 그 다음에 an 앞에 있는 p가 공비네? 이렇게 그냥 바로 써서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 이해를 해야 되지. 이걸로 억지로 암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어. 이게 바로 이제 마이너스 알파 꼴 유형이 된다는 거. 네. 정리하시고요. 바로 PQ 할 거라고. 어우, 저 마셔야 돼. 끝내고. 문제 좀 풀고 해야겠다. 여기서 진도가 좀 속도가 나는데. 어, 뭐야. 쉬는 시간이 너무 많네. 일단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어. 아니. 어, 있어요. 네, 줄게요. 아, PQR 볼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PQR 볼이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영성! 김현석! 여기 푹 자. 자, PQR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QR 걸 문제는 뭐냐면은 AN 플러스 2항과 AN 플러스 1항, 그 다음에 AN 세 개의 항이 출현하여. 자,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써져 있는 개수가 뭐가 되냐면, 어디가 있니? 얘가 P, 얘가 Q, 얘가 R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아무 때나 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단 조건이 있죠. 단 P와 Q와 R의 합이 얼마일 때 0일 때만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점화식으로 인정을 하면 풀 수가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럼 이제 이거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은 뭐냐면 가운데 한얘 있죠. 어, 요걸 우리가 어, 아주 그냥 능지처참을 할 거야. 어떻게 능지처참할 거냐면 Q라는 것은 뭡니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가 똑같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Q 대신 이거를 레이블해 놓으시면요. 식이 P 곱하기 AM 플러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 곱하기 AM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R 곱하기 AN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놈하고 마이너스 P하고 전기에서 나온 것, 이놈하고 마이너스 R하고 전기에서 나온 것 두 개가 있는데 각각 P는 이쪽으로, R은 이쪽으로 넘겨주신 다음에 어, 정의를 해주시면 결국에는 P 곱하기 AN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곱하기 AN 플러스 1이니까 어, P 묶어주시면 A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R 곱하기 AN 플러스 1은 얘랑 더해줘서 바깥으로 넘겨주시니까, 오른쪽으로 넘기니까 R로 묶으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결국에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P분의 R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는 거죠. AN은 무슨 수열이야? 어. 그래, 이쯤 되면 그냥 무조건 계산을 해야지. 어? AN은 계차수열이죠. 왜 그러냐면 항과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숫자 얼마야? P분의 R을 곱해서 다음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넘어간다는 거야. 그럼 이걸 문장으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1계차수열이 공기가 P분의 R인 계차수열이더라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뭐라고요? 제1계차수열이 초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A2- 아, 무조건 계차수열의 초항은 A2-A1이야. 그치? 그 다음에 공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비는 P분의 R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해석하고 나서 이제 바로 진입을 하시면 되지. 그럼 AN은 어떻게 되겠어요?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콜 1부터 N-1까지 A2-A1의 P분의 R에 얻게 돼 K-1 주고. 이게 정답이에요. 이해가셨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증명 가능은 이렇게 되지만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겠다. PQR골에 3개 합이 0이라고 확인 먼저 하셔야 되고요. 아, 요게 중요하죠. P분의 R. 알겠죠? 어, 요것만 해주면 되는 거다. 자, 문제도 막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면. 그럼 얘는 일단은, 자, 얘기를 한번 선생님 바로 이 자리에서 만들어볼게. 7. AN 플러스 1. 아, AN 플러스 2. 그치? 자,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볼까? 마이너스, 뭐, 8. AN 플러스 1. 플러스 AN 이퀄 0.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PQR 합 얼마입니까? 0 맞죠? 맞죠? 아, 그럼 얘는 AN은 어떻게 되겠어요? AN은
A1, A2를 우리가 A1을 뭐 그냥 A1, A2라고 해서 A1 플러스 시그마 K콜 1부터 N-1까지 이렇게 하시고 아, A2-A1의 P분의 R이었나 7분의 1의 K-1 이것만 풀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어?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요? 아니요? 암기가 되게 공부하셔야죠. 증명을 여러 번 써보시면서 아시겠지? 정리하시고요.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무조건이죠. 무조건 외우려고? 고약이 다 떨어졌어? 저번 주까지는 덥다고 많이 드네. 아 그때 너 숙제 열심히 해서. 어 뭐야? 숙제 열심히 안 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저 인진이랑 독서실. 인진이랑 같은 독서실 다녀? 옆자리. 아 그래? 왜 독서실이야? 학교. 아 학교? 윤진이 윤진이 열심히 하니? 몰라요. 그래? 옆자리라니? 네. 오, 고등에 집중이요? 승주 알아? 황승주? 제 친구죠. 어, 걔 잘 알아. 구성호? 네. 구성호? 걔 잘 알아. 신유진? 걔 잘 알아. 신유진 다 잘해. 다 잘해? 귀엽대요. 진짜 잘하는 거 같아. 남궁민 선수 맨날 툭툭거리면서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풀어가는 거예요? 맨날. 자, 점수 몇 점? 몇 점? 거기 알리오 죽겠어 그런 애들. 대시움? 어, 써? 건우 여기 이해했니? 이해했어? 많이 어려워 여기? 너 월요일날 여기 안 와? 저 이제 고마워요. 하루만 좀 빼지. 이거 원래 하루 뺐었는데 목요일 뺐었는데 목요일까지 치워버렸어요. 아니 뭐야 한 번 아직 질문도 좀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 엄마한테 전화할까? 이미 신청했어? 되돌리지 못하고?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그 다음에 그룹형 피톤 수열을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자, 피보나치 수열은 토끼 번식 순열이라 수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얘는 뭐냐면은 세 글자로 전합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앞에 있는 두 개를 합해서 다음항이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제 1로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얘는 앞에 그 다음 그 앞이랑 없잖아. 그래서 또 1이 되겠죠. 이 두 개 더하니까 2가 되겠고 3, 5, 8, 13, 2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아시겠죠?
뭐 이거는 요 정도 설명하면 되겠네. 자,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그룹형 패턴인데 전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두 개의 차를 다음 항이라 쓰시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2, 여기가 5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3이죠.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2죠. 이거 이거 빼면 마이너스 5죠.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3이죠. 이거에서 이거 빼면 2죠. 이거에서 이거 빼면 5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그룹형 패턴 구조 전전차는요, 여러분들이 아, 몇 번 해보시면은 아, 6개들이 이거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연립정식. 보상. 자, 연립점화식 보도록 할게요. 연립점화식은요, 일단은 문제는 이렇게 이제 실어놨고, xn 플러스 1은 뭐예요? 9배의 xn 플러스 yn. 그치? 그 다음에 yn 플러스 1은 뭐가 되겠어요? xn 플러스 2배의 yn. 여기 지금 실려져 있어요. 그리고 x1 값은 1이고 그 다음에 y1 값은 5가 되더라. 자, 그럼 얘를 풀이하는 방법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가면서 가는 건데, 자, 우리는 이번에는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할 거야. 첫 번째 보자.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전부 다 yn으로만 표현되어 있다면은 yn에 관한 점화식이 되었고 우리는 yn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얘가 xn으로만 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xn에 대한 점화식으로 인식을 하고 이걸 xn을 구해버렸을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 두 개의 식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가면 xn 있죠, xn. 아, 요 yn으로 할까요? 여기에 있는 이 yn을 가지고 yn은 뭐랑 같아? xn 플러스 1 마이너스 2배의 xn과 같다라는 거야. 이건 yn이잖아. 그러면 이거 대신 이놈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y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xn 플러스 2 마이너스 2배의 x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대신 요거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xn과 관련된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xn을 구해. xn 구한 다음에 여기 집어넣고 yn과 관련된 식이 돼요. yn 구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거는요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간에 무조건 그렇게 풀릴 수 있어. 근데 얘는 지금 딱 보더라도 지금 패턴이 보여요. 자, 이건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한번 보자. 새롭게 이제 예전에 우리 방학 때는 이런 식으로 풀었었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풀이 방법인데, 자, 이거 어떻게 푸냐면요, xy 두 배 하나 두 개 이렇게 이제 대칭 구조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제 더해보도록 하자. 그럼 첫 번째 더할게요. 더하기. 그러면 더해봤더니 xn 플러스 1 플러스 yn 플러스 1은 3배의 xn 플러스 y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봐. 이거를 지금 하나의 수열이라고 보시자라는 거야. 그럼 xn 플러스 yn 이거의 다음 항이 xn 플러스 1 플러스 y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다음 항으로 가기 위해서 항상 얼마를 곱해? 3을 곱한다는 거야. 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야? xn 플러스 yn에 대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럼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얘는. 얘는 지금 등비에 등비. 그럼 초항이 x1 더하기 y1이니까 6이네. 공비가 얼마야? 3이죠? 3에 n-1이죠. 얘가 바로 xn 플러스 yn입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이걸 한번 빼볼게요. xn 플러스 1 마이너스 yn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뺐단 말이야. 빼주면은, 얘는 빠지니까 x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뭐가 되게? 마이너스 yn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데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안 바뀌어. 1을 묶으세요, 1을.
똑같은 거야. 이거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상수의 상수 그냥 수열 자체가 똑같은 수로 계속 간다는 거야. 그럼 결국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x1-y1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게 1-5니까 얼마? 마이너스 4. 그럼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xn-yn은 바로 마이너스 4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그럼 쌤이 이거를 1번식이라고 하고 얘를 2번식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1번식하고 2번식을 더해버렸어요. 그럼 뭐만 나와? 2배의 xn이 되겠죠? 그럼 더해주시니까 6 곱하기 3에 n-1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2로 나눠주니까 xn은 바로 3 곱하기 3에 n-1제곱, 뭐냐? 3의 n제곱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2. 얘가 바로 xn이 되더라. 그치? 자, 이번에는 빼봅시다. 1-2. 그럼 xn 날라가고 2배의 yn은 뭐가 되겠어요? 6 곱하기 3에 n-1제곱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 이번에 또 2로 나눠주니까 y는 이번에는 3 곱하기 3의 n-1제곱이니까 3의 n제곱이고요.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xn과 y를 이렇게 정리하는 연립점화식 유형이다. 아시겠죠? 군인사라, 군인스? 군인사라, 그라. 어? 본부 같아? 그 손이 초등학교 나왔대. 람보 알아, 람보? 내가 극장이라는 데를 처음 가본 게 람보2 할 때 가봤습니다. 야, 나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제가 좀 이렇게 어렸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거랑 좀 달리, 좀 굉장히 내성적이고 좀 덜 외향적이었어. 말수가 많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잖아. 누나가 극장, 영화 보여준다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나 손잡고 영화관을 데려갔어. 용산에 있는 그 성남극장이라는 데였는데, 남영경 바로 앞에 있는. 람보2. 람보가 뭔지 아니? 그 미국에 있는 그 특전사인데 막 혼자 막 무기하러가지고 혼자 막 진짜 막 몇 개 부대를 뽀개고 다녀요. 혼자. 그걸 보러 갔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걸 쫙 보는데,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저게 말이 되냐, 이거야. 아니, 팀을 짜든가. 팀이 그러고 다니면 이해가 돼요. 혼자 우통 까고, 머리띠 하나 묶고, 여기에 막 탄 이렇게 총알 메고 혼자 총 들고 막 나벌고 뿌개고 다니는 거야. 심지어는요 올라가는 막 헬리콥터도 막 총으로 막 쏘면서 다 막 격투시켜. 그 누나가 끝나고 나가지고 우동을 먹으러 왔는데 누나가 재밌었어 그러는 거야. 누나랑 좀 나이 차가 많이 나요. 누나가 그 5살 차이니까 그때 우리 누나는 몇 살이야? 중학생이었겠네. 그러면 누나가 재밌었어 그래서 내가 그랬던 기억이 나. 저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 기억이 나네. 아, 참, 남부 참 웃겼던 영화네. 그 영화하고, 또 제가, 그러고 나서 영화는 뭐, 갈 시간이 없었죠. 그러나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영화 본 게, 더 파워 오브 원인가? 제목이?
뭐냐, 아프리카 배경이야. 아프리카 배경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때 이제 흑인들이 노예로 있었잖아, 남아공에서. 거기에 이제 백인 청년 한 명이, 흑인들을 막 구원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걸 보면은 진짜 마치, 아, 흑인 노예들을 막 구원해 주는 막 좋은 영화로 보이잖아. 저 그때, 야, 중3땐가? 그때 학교에서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난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뭐야, 이씨. 결국에는 흑인 노예를 만든, 흑인들을 노예를 만든 게 백인들인데, 흑인들의 노예 해방도 백인만이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저거? 그러면서 참 기가 찼지. 그 독후감을 썼어요. 야, 당선됐잖아. 그게 기억이 나. 자, 그렇습니다. 노예를 시켜줘. 아, 잘 노예였으면 좋겠다. 꽉꽉 밥해가지고 줄 거 아니야. 아, 자, 다음 5번 복귀인데요. 자, 5번이 뭐냐면, 자, SM하고 AM 한 개 있습니다. 이건 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잘 봐. 문제를 한번 먼저 볼게. 문제를 보니까 AN 플러스 1은 얘는 뭐냐면 3배의 A1 플러스 A2 플러스에서 어디까지? 지금 AN까지가 하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A1 값은 얼마다? 4라고 줬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N이 1, 2 이런 식으로 좀 간다라는 거죠. 누가 지금 할까? 오늘 신입 주민. 네. 자, 얘는 뭐지? 합이요. 세월. 그럼 뭐로 표현해? 에세이. 에세이냐. 그러면 AM 플러스 1은 3SN 이렇게 되겠지? 그치? 내가 식을 두 개를 쓸 거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 곤란해.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AN 플러스 1이 3SN이면 AN은 3 곱하기 SN-1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하나씩 줄인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AN 플러스 1을 일반함과 합사의 관계를 이용해서 쟤는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이잖아. 얘가 AN 플러스 1이죠. 이거 이꼴 3배의 SN 이렇게 쓸 수 있어. 둘 중에 뭐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 아니면 둘 다 맞아? 하나 틀린 거 있어요? 네. 다른 사람도 생각해보세요. 다 질문할 겁니다. 첫 번째 틀린 거 같은데. 왜? 네, 두 번째 맞으니까. 두 번째 확실히 맞는 거 같은데. 아니면. 또 수학시험 볼 때 혹시 화투 패짝 가지고 또 맞아. 때려잡니? 아, 내가 이거를 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한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도 그래. 근데 지금 29조가 그게 좀 헷갈려서 그래. 딴 데였으면 이해를 했을 거야. 수경아, 뭐가 틀렸을까? 왜? 이거. 지금 얘는 뭐냐면요. SN과 AN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2항부터는 확실하지만 1항부터는 확실하지가 않잖아. 그게 제로 베이스, 난제로 베이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치? 무, 곧 0에서 1항이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냐,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냐, 그 그래프 했던 거 옛날에 그거 기억나시니? 자, 얘는 뭐냐면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AN 플러스 1이라는 항이 SN의 3배랑 같다는 뜻이야. 그럼 이거는 맞지만 얘가 지금 뭘 의미할 수 있냐면요. 그러면 A1이라는 것도 그 패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줄임과 동시에. 무슨 얘기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 항상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함과 합사의 관계식에서 제일 확실한 건 뭐야? SN을 믿으셔야 돼요. 제일 확실한 건 SN을 믿고 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십니다. 자, 결과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얘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되니까 SN 플러스 1은 뭐냐면은 4배의 SN 이렇게 되는 거야. SN은 뭐다? 두 가지 의미에서 할 수 있어. 첫 번째는 1항부터 N항까지 하면 두 번째는 뉴 수열이야. SN도 수열이야. 그치? 그럼 이제 SN은 지금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야. 맞아요?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야. 자, SN 값 한번 보겠습니다. SN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SN 값은, 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SN이라고 봤으니까 1항까지니까 SN 되겠죠? 그러면 3SN은, 그치?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2 이렇게 되겠네. 이해가 됐어요? 자, 아, 여기 지금, 잠깐. 예, 나와요. 여기 있네. A1, 요거가 지금 SN이냐? 그쵸? 그러면, 잠깐. 뭐야, 이거? 문제 틀 썼나? 맞죠? 다 썼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SN을 이제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SN은 S1이 1항까지 합이니까 4. 이게 지금 S1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공기가 4잖아. 그럼 4에 N 1제곱 곱할 4니까 4에 N제곱 이렇게 돼. 얘가 지금 SN이 되겠죠. 그러면 AN은 뭐가 되냐면 AN은 SN SN 1 이렇게 되면서 얘는 4에 N제곱 마이너스 4에 N 1제곱 이렇게 되더라. 그럼 얘는 4 곱하기 4에 N 1제곱이 되는 거고 3 곱하기 4에 N 1제곱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지금 AN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A1은 얼마가 되겠어요? A1은 여기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사실상 뭐였어? 얘가 의미하는 건 S1 값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갔어요? 이해갔죠? 자, 그러면은 A1, 이거는 지금 결국 몇 항부터? 2항부터 이걸 두고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러면은 A1은 결국 따로 얼마다? 4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A2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A2가 지금 뭐였어? N 대신 1는 거였죠? 그러면 3A1이잖아. 그럼 얼마야? 12죠? 그럼 봐봐.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2 넣으시면 10이 나오죠? 2항부터는. 근데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이렇게 풀게 되면, 얘가 결국에는 이렇게 풀게 되면 이렇게 간다는 뜻이야. 이렇게 풀리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빼. 그럼 얘는 뭐가 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3배에 뭐가 돼? AN 되지.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이? 그거니까. 그럼 얘는 지금 뭐야? AN 플러스 1이 4배에 AN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보기에는, 초항이 4고 공기가 4니까 AN은 4의 N제곱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되면 2항이랑 가치가 안차아.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건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를 잘 이해하시고요. SN과 AN이 함께 있는 점하신 문제를 또 내일 좀 많이 드릴 거야. 그럼 풀다 보면은, 어떨 땐 요렇게 풀고, 어떨 땐 요렇게 풀고, 그게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수능 한번 해보자. 3인 수열 AN 있습니다. 자, 그럼 A1이 3이라는 거죠. 빨리빨리 체크해 놓으시고 문제 빨리 풀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랬을 때 뭐야? 50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겁니다. 조건이 두 개가 남아 있어요. 가조건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가조건은 AK 플러스 1은 AK 번째에서 항이상 얼마를 더한다? 2를 더한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공차 수열을 의미하는 거고 곧 공차가 얼마다? 2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AN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초항 3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2. 그래서 EN 플러스 1이 바로 AN에 가는 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 조건이 뭐라고 나왔냐면 나 조건에 an 플러스 8 이퀄 뭐야? an 이렇게 돼 있어.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주기성을 알려주는 거야. 아, 쌤! 왜요? 이건 계속 등차가 아니군요. 되게 계속 등차가 아니야. 그럼 얘는 뭐냐면 문제에서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야. 아, 자세히 보니까 있었네요. k가 1부터 7까지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고 그 나머지는 뭐냐면 주기성의 패턴으로 흘러가다라는 겁니다. 어떤 주기야? 주기가 얼마? 8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얘를 지금 이렇게 쑥 했지? 그러면 이제 잘 봐. 얘가 왜 1에서부터 7까지냐면 결국 1에서부터 7까지지만 얘는 1항부터 8항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점화식에서 1에서부터 7까지가 7을 넣으면 A 8까지 된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아시겠지? 그럼 이제 보자. 시그마 K 콜 1부터 50까지의 AK 얘는 뭐가 되냐면 시그마 K 콜 1부터 어디까지? 8까지 AK. 이게 지금 몇 개 있어요? 8, 6에 48, 6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두 개 더 가시는 거지. 이거 뭐가 더 가서 A1 바기 A2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얘는 6 곱하기 어딨어? 이거 시그마잖아. 그치? 시그마 K콜 1부터 8까지에 2K 플러스 1 이거 시그마시고 자, A1은 얼마라고 말했어? 3 A2는 뭐야? 공차가 2니까 5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를 정리하니까 6 곱하기 자, 2K니까 2분의 2 곱하기 2분의 8 곱하기 9 그 다음에 요는 어떻게 돼? 8이랑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8 이렇게 된다. 야. 알겠죠? 쭉 정리를 하시면 답이 얼마가 나오겠어? 488 이렇게 나온다. 아시겠죠? 오! 자, 수열에서도 주기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다. 주의해야 되죠? 1에서부터 7까지라고 헤매지 마시라. 점화식에서는요, n 플러스 1, 곧 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8까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8개의 주기성이 곧 이거를 나타내는 거다. 라는 거 헷갈리지 마. 됐어? 자, 이거는 여러분도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뭐냐면요. 이거는 지금 AN 플러스 2가 3AN이야. 그거 뭐냐면 공비가 3이라는 뜻이야? 아니죠. 두 개 건너갈 때 3을 곱해서 넘어간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걸 이용해서 조금만 아이디어를 쓰시면 돼. 한번 풀어보시고요. 숙제. 그냥 이런 것들만 숙제야. 수능 완성에서는. 아시겠죠? 자, 3번 신유형 한번 볼까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헷갈려. 잘 따라오셔야 돼. 조금 천천히 할게요. 두 수열 AN과 BN이 있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첫 번째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자. 첫 번째 가라는 조건이 있죠. 가에 뭐가 담겨있냐면 a1은 8분의 1이며 그 다음에 로그 2에 an 플러스 1 얘는 2분의 1 플러스 로그 2에 an 이거와 같다라는 거야. 오, 이거 보자마자 우리 빡 정리하셔야겠죠? 그치? 어떻게 정리할까? 이거 10변형 해가지고 AN이 등차인지 등비인지 정리를 하시면 돼. 근데 10중 8구 뭡니까? 등비수열이야. 자, 그럼 볼게요. 얘는 로그 2에 AN 플러스 1은 2분의 1이라는 게 얘가 지금 뭡니까? 2분의 1이라는 게 얘가 뭐냐면 로그 2에 2에 2분의 1죠. 그 뭐냐면 로그 2에 루트 2에요. 얘가 2분의 1이라는 게.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했으니까 결국 얘는 뭐냐면 로그 2에 루트 2 AN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건 지수끼리 같아야 되잖아. 아, 그래서 AN 플러스 1은 뭐다? 루트 2배의 AN이 되는구나. 오케이. 지금 얘가 지금 공기가 되면 등기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거지. AN은. 알겠죠? 이해갔지?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 조건 한번 보도록 하자. 나 조건을 보니까 B1은 지금 얼마야? B1은 1이고요. 그 다음에 BN 플러스 1. 얘는 뭐냐면은 BN 플러스 4. 이렇게 되어있더라라는 거예요. 맞아? 자, 그러면 지금 BN은 무슨 수열이니? 얘는 지금
등차수열이죠. 그렇죠. 등차수열입니다. 그럼 비행은 바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초항이 1이죠. 그 다음에 n-1의 공차가 4죠. 그래서 얘는 뭐야? 4n-3이다. 하고 비행을 간단하게 빨리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문제. 시그마 k골 1부터 20까지를 더할 거야. 뭐를? 로그 2의 ak를. 근데 이 놈은 누구랑 같냐면, 얘는 시그마 k골 1부터 어디까지? m까지의 bk-2와 같더라. 어휴, 이거 한 명씩 해서 풀어주면 끝이네요, 이제.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만족시켜주는 뭐야? m값. 요거를 구해야지. 그럼 끝났죠, 이제. 자, ak가 뭐였어요? 이거였어. 맞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정리해 주시면은 AN은 초항이 얼마입니까? 8분의 1이죠. 8분의 1 곱하기 루트 2의 N-1제곱이고 결국 얘는 2의 마이너스 3 플러스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의 N-1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맞지? 그치? 자, 그럼 이제 그거를 로그를 취하면 결국 로그 AN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 결국 뭐냐? 2분의 1 n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거야. 이거야, 이거. AN. 로그 AN이. 그러면 얘는 이제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다 치자. 시그마 1에서부터 20까지죠? 그럼 2분의 1의 2분의 20 곱하기 2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0. 얘가 저항이 되는 거고. 우항 뭐니? bn이 지금 얘기 때문에 bn-2야. 그럼 얘 시그마 k골 1부터 어디 m까지에 4k-5. 그럼 얘는 4 곱하기 2분의 m 곱하기 n-m 플러스 1. 여기다 마이너스 5m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다 상수죠. 네. 저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7. 2분의 7. 이거 상수죠. 정리하시면 m에 관한 2차식이죠. m에 관한 2차 방식 풀어버리는 거.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응. 자,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해보자. 자, 얘는 이렇게 되겠죠? 4, 5, 20. 그럼 5, 1은 5, 5, 20인가? 105. 그 다음에 얘 약분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70은 약분하니까 2죠? 그러면 2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5m니까 마이너스 3n. 자, 그럼 이제 올리시니까 2m 제곱 마이너스 3m. 그럼 이거 얼마야? 35죠. 넘어니까 마이너스 35. 이퀄리티가 이렇게 되겠죠. 2, 1. 자, 5, 20, 5, 7, 35,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m 값을 어떻게 당연히 한 거니까 5가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이 정도는 풀 수 있으셔야 돼. 대성 73페이지 4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치호야. 73페이지 4번 A는 무슨 수열? 개차수열이죠. 알겠죠? 개차수열 다 구한 다음에 역수치하는 게 BK라는 거야. 그걸 시그마 처리만 하면 돼. 알겠죠? 네. 자, 그럼 6번은 연립점 하식이죠, 이거. 연립점 하식이야.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십시오. 숙제 5번 6, 4, 5, 6, 4. 자, 다음 7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페이지 한번 보니까요. 자, 07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07번에 정화식이 있습니다.
A1 값이 2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무엇이냐면 8배의 AN 플러스 14라고 지금 문제에 지금 제시되어 있어. 이게 무슨 꼴이야? 자, 바로 진입한다. 머릿속에 그게 정리 잘 돼 있어야 돼. 마이너스 알파 꼴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알파 꼴은 뭐라고? 일단 알파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 그치? 자, 알파는 뭐야? 1-p분의 q 얼마? 마이너스 2. 얘가 알파야. 그치? 자, 그러면 an-+2는 초항이 a1+2고 공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치? 8에 n-1제곱. 그런 다음에 이거 넘겨도 상관이 없어. 알겠죠? 요 정도까지만 해도 돼. 합의 등비수열이잖아. 합과의 관계, 마이너스 알파까지 한 거가 등비수열인 거야. 그럼 an은 a1 2죠? 4 곱하기 8에 n-1제곱 마이너스 2. 얘가 an이다라는 거야.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것은 무엇이냐면 로그 2의 ak 플러스 2를 1부터 10항까지 시그마 취할 수요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an 플러스 2, 그러면 이거 안 넘겨도 됐겠네. an 플러스 2라는 게 그냥 저거야. 그럼 4 곱하기 8의 n-1이야. 그 얘는 2의 제곱이고요. 얘는 2의 3배의 n-1제곱이고 결국 2의 3n-1제곱이다라는 거야.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시그마 k=1부터 10까지의 로그 뭐야? ak 플러스 2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시그마 k=1부터 10까지의 요거 지금 로그 취하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요 로그 2를 지해주면은 3k-1 이거 푸는 겁니다. 3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약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55 곱하기 3이니까 355, 355, 165 마이너스 10이니까 155. 얘가 정답이 돼. 그래서 추가식이네. 155가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쫄지 말고 그냥 쭉 가시면 돼. 이것도 사실 니네도 숙제용이었는데 잘못 풀어줬냐? 네, 답이 155죠. 됐어요. 다음 8번하고 9번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숙제. 자,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요, 여기 보자, 76페이지. 자, 오늘 조금만 늦게 끝낼게. 알겠지? 10시 넘어가지 않을 거고요. 늦어봤자 10시. 아니 왜 그러냐면 딱 끊어줘야 될 것 같아. 이거 애매해서 12번까지 문제 풀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다는 안 풀고요. 좀 보자라는 거. 시간 뭐 50분 넘어갈 것 같아서. 자, 76페이지 10번 한번 보도록 하자.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잘 보세요. AN은 초항이 2이고 두 번째 항이 1인 수열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키는데 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1, AN이네요. 자, 얘는 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1.
난 플러스 an-1 요 관계식을 유지를 하고 있다. 점화식이죠. 자, 근데 n이 2보다 커나왔대. 점화식이긴 점화식인데 내 눈깔에 아무리 수정어도 뭔 점화식인지 모르겠는 점화식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뭘로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는 겁니다. 칸츠유기로. 칸츠유기 완성형 문제는 무조건 항등식 문제예요. 위아래 상관관계 따지면서 풀어주시면 돼.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왜 보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 푸는 아이디어를 하나 뽑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 의하여 지금 얘가 지금 보니까 지금 n 플러스 1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a, n이라는 항이 있는데 얘가 여기 있고요. a, n이라는 항이 지금 이렇게 넘어온 거야. 어떻게 넘어왔냐면요, 얘하고 얘 곱하고 얘하고 얘 곱해서 그 중에 하나를 이쪽으로 넘긴 거야.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a, n. 그럼 뭐겠어요? 이거 1 곱하기 a, n이 1로 넘어온 거야. 상황이.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넘어가면 되는 거죠. 넘어가면은 그러면 저기에는 뭐가 남아있겠어? n 곱하기 an하고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n-. 야, 이거는 이제 뭐야? 끼리끼리 되지 않아. 그럼 이거 아까 뭐였어요? 끼리끼리 유형이에요. 치환형. 무슨 얘기 아시겠죠? 와, 이런 것도 있구나, 끼리끼리가. 야, 이거 참 복잡하죠? 이거 잘 체크해놔. 요거들 눌려볼만해. 자, 그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얘가 치환형이니까 당연히 치환을 하셔야겠죠? 요거하고 요거를 각각 얘를 bn, 얘를 bn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치환을 하겠다라는 거. 어? bn하고 bn 플러스 1이 같다라는 거네. 그럼 결국 얘는 뭐랑 같다라는 거야? 아, b1이랑도 같다라는 거잖아. 맞죠? 다 같은 값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결국에 얘가 지금 물어보는 게 이제 가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가에 들어가고. 가에 들어갈 게 뭐냐면 바로 비용 값이 되겠죠. 그럼 b1은 뭐겠습니까? b1은 1 집어넣었어? 여기다 집어넣어야겠다. 여기다가 1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되겠어요? 2 곱하기 a2죠. 마이너스 a1이야. 그러면 a2가 1이고 두 배 했으니까 2지. a1 2야. 얼마? 0이야. 아, 그러니까 결국 bn 플러스 1 얘는 쭉 이렇게 지금 갔죠? 쭉 가고 결국에는 B1까지 왔다가 그렇게 가이다 여기 얼마 들어갔어요? 0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0이라는 거예요? 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자, 문제를 보니까 가 따라서 바로 그냥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이것도 지금 봐봐. 계속 이렇게 손 놔두고 이렇게 보시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당연히 안 보이지. 뭐가 0이다라는 거야? bn이 0이다라는 거야. 또는 bn 플러스 1이 0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an 플러스 1이 추이를 하는 거니까 결국 bn 플러스 1. 얘는 무엇과 같아? 얘는 얘랑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얘가 뭐다? 얘가 0이다. 이 관계 구조에서 튀어나왔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 얘를 이쪽으로 넘긴다. an 플러스 1이 뭐가 된다? n 플러스 1분의 an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겠어? 아, 얘가 아까 가였다라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아, 나는 n 플러스 1이구나 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도 뭐야? 항등식 관계구조예요. 별거 없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쭉 가보면, 그래서 이 식의 양변에 n 대신 1, 2, 3, 이 뭐야? 이거 무슨 무슨 이거 개비수열이잖아? 개비수열. 그쵸? 쫙 다 넣어서 정리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 아, an은 2, 뭐 이렇게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A2는 1 넣었어. 2분의 1 곱하기 A1. A3는 결국 3분의 1 곱하기 A2.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거야. 그래서 AN은 뭐가 되겠어요? N분의 1 곱하기 AN-1. 그래, 이거를 쫙 다 곱해주시면 약분 되고 AN 하나 남았죠? 그러면 여기 쫙 다 곱하는 거야. 그러면 N부터 2까지 곱했죠? 1은 안 곱해나 곱하나 똑같잖아. 그래서 분모가 뭐가 된다? n 팩토리얼이 되고 분자는 뭐만 남아있어? A1값. 그럼 A1값이 얼만데? 2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다에 들어갈 게 뭐가 된다? 아, 얘가 n 팩이구나 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다 끝났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A하고 F하고 GO하고 더해주시면 답은 4번 126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 거는 굳이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아시겠죠? 근데 뭐 때문에 이걸 지금 봤어요? 내가 니들한테 이거 지금 보여줄 그건 없어요. 니네 이거 해설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충분히 수술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중요하게 지금 표시해놓으라고 지금 본 겁니다. 아시겠죠? 예, 내년도 여러분들 후배들 이제 수원 요 교과 과정 바뀌었지만 요거 이제 수열 들어갈 때 요거 넣을 거야 나는 교재에다가. 예, 요거 좀 잘 주목해 놔셔야 돼. 됐어요? 자 다음 77페이지 두 개 보고 끝낼게. 응답하라 1993 공부해 문제집니다. 봤어? 좀 봤어? 여유롭네? 여유로워? 딱 걸렸어. 보지마. 비밀 봤어? 비밀 본 적 있는 사람 비밀 환자로 나와. 비밀 아 그게 뭐예요? 비밀 몰라? 지금 시청률 1위 비밀 몰라? 오 진짜 재밌는데 장난 아니야. 아 그 10시 하는 거 탑팀 보는 거죠. 탑팀 컴퓨터 드라마 보지마 알겠지? 상속자들? 야 그런 쓰레기 드라마 보지 마세요. 제 동생이 보기를 따라봐요. 그건 아, 드라마 무슨 말 드라마에 이렇게 재벌 봤나 봐. 평생 살면서 저 재벌 딱 한 번 봤습니다. 아유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아 11번 12번 체크 잘 해놓으시고요. 12번은요 아 12번 문제는 대박스예요. 일단 11번으로 우리가 가볍게 몸 좀 풀고 12번으로 진입할 건데 11번은 간단 명료하게 빨리 끝내버리자. 자연수 n에 대해서 x 플러스 y 콜 n. 여기 지금 1차함수 구조인데요. 직선방정식이죠. 이거하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내부 미주거 경계에 있지 않은 안쪽에 있는 그런 뜻이죠. 경계 없어.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x, y 같은 거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자, 그럼 얘는 끝났어요. 벌써. 얘 지금 뭐야? 얘 지금 우리가 바꿔주니까 n분의 x 플러스 n분의 y 이퀄 1이야. 그치? x절편도 n, y절편도 n이야. 그럼 이제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격자점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얘가 지금 요렇게 되는 거죠. 몇 개만 해보면 이제 바로 다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내부에 있는 x, y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가 a, n이야. 그럼 보세요. 얘가 지금 뭐야? n이 1일 때잖아. 요 내부에 자연수 개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a1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자, 얘가 뭡니까? n이 2일 때잖아. 있어요? 있어? 없잖아. 그래서 a2도 얼마야? 0이라는 거야. 자, 3일 때입니다. 있어요? 있죠. 어디? 여기 하나 있잖아. 그래서 a3는 얼마라는 거야? 한 개 이렇게 된다는 이런 식으로 가지는 거야. 자,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몇 개 더 생겼어? 두 개 더 생겼잖아. 어? 여기서 어떻게 돼? 플러스 2가 돼서 a4는 어떻게 돼 있어? 3이 된 거야. 그 다음 한 번 더 갈까요? 그럼 몇 개 생겼겠어? 세 개 더 생겼겠죠. 그럼 이번엔 또 세 개가 더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a5는 어떻게 되겠어요? a5는 6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개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야.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은 1에서부터 8까지 더하라는 거죠. 1에서 8까지. 근데 얘는 지금 봐봐. 1항부터 개차수열을 이루고 있진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여기를 초항으로 하고 몇 항까지 구하면 돼? 6항까지 구하든가 아니면 1, 2, 4, 3인가 그렇게 가시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지? 알겠지? 어.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얘를 초항이라고 하고 8항까지 합을 구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문자를 바꿔버릴게 내가. 그러면 BN이라는 것은 B1이 얘지. 1 플러스 시그마 K 콜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의
얘는 뭐야? N 플러스 1이잖아. 일기차 수열이. 그치? 그래서 얘는 K 플러스 1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야. 아, 여기서부터 가도 되게 상관없겠다. 여기서부터. 야, 여기서부터 갈게.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그럼 얘는 1 플러스, 아, 2분의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정리를 하니까 2분의 N 제곱 플러스 2분의 N에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뭐야? BN이야. 그럼 나는 결국 시그마 k 이퀄 1부터 어디까지 구한다 해서 6까지 구한다고 했죠. 6까지 2분의 1에 k 제곱 플러스 k. 야, 이거 너무 복잡하다. 이거 꼬작 몇 여섯 개 구할 건데 일일이 세 가지 구하는 게 훨씬 더 빨라. 이런 것들은 아시겠죠? 에. 그래서 이거는 정리해 보시면 답이 몇 개? 56개가 나와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알겠죠? 12분부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거 한참 걸리는데 너무 늦어지죠. 자,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본 것까지 숙제야. 중요한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다 풀어오시고, 그리고 오늘 숙제 다 못하신 분들 풀어오시고, 규민이는 아까 50개 준 거 같이 풀어오시고, 아시겠지? 자, 저 한번 먹어도 돼? 아니, 내가 먹을게.